제가 중2 때 겪은 일입니다. 봄방학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머나먼 시골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던 중 생긴 일이죠. 그 동네 어른들과 친지들이 바쁘게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끼니는 읍내로 가서 짜장면으로 해결하려고 친척 동생 두 놈이 끌고 저녁 노을진 논길을 자전거로 달렸고 시골 인심 가득한 푸짐한 짜장면을 먹고 부름배 두들기며 구경 다니며 놀고 있다 보니까 그만 해가 져버렸습니다. 슬슬 큰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고 달리는데 보통 시골이 아닌 섬이라서 논길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최대한 조심하며 자전거를 몰고 갔습니다. 큰 집에서 읍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죠. 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앞이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장난 아니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봄이라 해도 바다 바람이 거세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바람결에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들과 가끔 저 멀리서 수상쩍게 움직이는 도깨비불을 바라보며 간이 콩알만 지는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라곤 해도 한 시간 넘게 가는데 사람의 그림자조차 안 보이니까 그 무서움은 극에 달해 있었죠. 출발하고 10분 정도는 동생들과 잡담도 해가며 무서움을 떨쳐냈으나 길이 험해서 말없이 앞만 살피며 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앞만 바라보며 한참을 가다가 한쪽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흉가를 지나고 빈 방앗간을 막 지났을 무렵 갑자기 제 귓가에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애써 생각하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또 한 번 분명하게 제 사촌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기 때문에 흠칫 놀라기도 했고 여기서 제가 놀라서 소리를 쳐버리면 집까지 반도 못 온 상황에서 남은 길은 지옥길이 될까봐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마침 길 옆에 집이 나왔습니다. 인가에서 나오는 형광등 불빛에 조금 안심을 했고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앞을 바라보니까 갈림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험한 산길이지만 가까운 길, 나머지는 논길이지만 저수지를 끼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 그때 시계를 봤더니 11시에 가까워져서 더 이상 늦으면 혼나겠다 싶어 전 눈물을 머금고 험한 산길을 낑낑거리며 오릅니다. 그 중에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생을 부릅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었고 길이 험해서 무서워도 내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 식은땀을 흘리며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 오던 제일 어린 동생놈이 비명소리를 내며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제 뒤로 따라오던 사촌도 그 뒤를 따라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길인데 천만다행히도 사고 한번 나지 않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겨우 큰 집에 도착을 했죠. 도착해보니 세 명 다 땀에 쩔어 있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갑자기 내달린 동생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방앗간 지나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한참 가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희끄무레한 형체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달리던 사촌도 그제서야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진작에 말해서 아까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말했더니 옆에서 얘기를 듣던 큰아버지께서
그 길은 저수지에 사람이 많이 빠져주고 낮에도 으스스해서 어른들도 가길 꺼려하는 길이라고. 그쪽으로 갔다면 어두운 밤길에 사고가 났을지도 몰랐을 거라 그리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갈림길에 집 같은 건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봤다고 했더니 다른 두 놈이 말합니다. 무슨 집이냐고. 자기들은 못 봤답니다. 제가 갑자기 멈춰서서 쉬길래 어두운 길에서 가다 말고 왜 저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